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주민 여러분,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선거 조작 의혹으로 시작해 입법 독재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일각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국회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재 의원 같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5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참고 살아했던 우리 국민들의 속은 멍들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난 정부는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당시 국가 차원의 초기 방역을 하지 않아 국가적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또 과학적 방역이 아닌 정치적 방역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갈라치기 하는 등 백신 패스를 통해 임상실험 기간도 충분히 갖지 않은 급조된 백신 주사를 강제로 맞게 하여 수많은 부작용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무능하고 무력했습니다. 2주 전 미국 의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아주 놀랄만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팬데믹 때 방역 정책을 주도했던 미국 앤서니 파우치 전 백악관 보건수석 보좌관의 증언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역 당국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랐던 미국 CDC 6피트 1.8m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황당한 증언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입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거짓 증언할 수 없어 진실을 말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은 전문의들이 주장을 했습니까? 또 이들의 주장이 유튜브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삭제될 때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 누가 있었습니까? 비과학적인 정치 방역과 언론의 호들갑으로 이태원 상인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도 및 성소수자들이 악마화될 때 이들 편에선 국회의원이 누가 있었습니까? 22대 국회에서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들께서 총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비로소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신 접종 누적 사망자는 2,595명, 주요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28,224명, 전체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483,446건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까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2,000건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겨우 23건, 1.2%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예산도 크게 낭비됐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 폐기된 백신은 1,872만 회분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의 규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으로 7조 5,567억의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썼다면 우리 서민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주머니 사정이 좋았을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2021년부터
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3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개가 있지만 위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어감에 따라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발의만 해놓고 통과시키지 않아 생색만 내고 결과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김정현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국회에 반드시 입성해야겠습니다. 지난 국회가 보호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유린하는 거대 카르텔과 정면으로 붙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주민 여러분, 이제는 패기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로 국가 혁신을 꿈꾸는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김정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용산과 민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제가 이 한 몸 던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저 김정현은 민생을 첫째로 살피겠습니다. 우리 용산 구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민생 경제의 핵심은 공정한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환경 조성입니다. 용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 대사관이 모여 있어 국제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인 곳입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밀한 계획하에 융복합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교통도시, 스마트도시라는 목표로 완공되어가는 가운데 서울시의 마스터플랜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입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네 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할 계획을 세워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이런 추세에 맞춰 청년 스타트업 세계 진출 국제기술 거래 단지를 육성하고 용산을 반도체 설계 팹리스 특구로 유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민관 자문 활동 장려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을 통한 용산만의 Y컬처 육성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건설 및 부실 공사에 대한 국회 민간 합동 행정감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운영 제한, 백신 패스 등 감염법에 근거한 상권 말살 정책을 원천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저 김정현은 국민 보호 우선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생명과 재산입니다. 중국인들의 2023년 상반기 국내 토지 보유 필지가 7만 2,18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12월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2,082만 제곱미터, 7년 사이 1.3배 늘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인데 중국인 소유의 건물에서 새들어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용산구 상권에 한국인 쿼터제를 도입해 용산을 한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용산 국민 추모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준 전시 수준의 국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마약, 제조, 유통, 판매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자국민 보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국민이 외국 기업,
또는 국가의 생명이나 경제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시 외국 기업 또는 국가의 국가 책임제로 국제 재판 법률 지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전자개표기처럼 해킹 및 데이터 조작을 통한 금융 피해 가능성이 있는 CBDC 도입을 저지하겠습니다. 용산을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경제, 안보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한미 군사 안보 동맹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미리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 따로, 경제 따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기형적 한미동맹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산업 기밀 유출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5년간 25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산업 스파이에 대해 빠르게 대처 중입니다. 미국 FBI는 자국 내 중국 산업 스파이가 10년 사이 13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영국 보안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산업 스파이 위협에 대해 기업들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산업 스파이가 간첩죄로 가중처벌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본래 기술 유출 범죄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18개월 실형 선고만 가능했으나 간첩죄 가중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최대 33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대비 형량 2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도 법안 개정을 통해 특히 산업 스파이에게는 가중 처벌을 해 기술 유출을 철저히 막고 기술 우방국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경제 동맹, 기술 동맹까지 확대 강화해 한미 동맹 신뢰 프로세스를 한 단계 격상시키겠습니다. 한미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고 여성 군사 기초 훈련 의무화를 통해 군사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한미 전략 기술 공동 특허에 대한 산업 스파이는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을 3배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주민 여러분, 저 김정현은 인구 소멸과 국가 소멸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한국을 반드시 재건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을 집행하지만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저는 여가부를 국민자녀교육보험공단으로 전환해 막대한 예산을 다자녀교육비로 국가가 지원하는 대국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국민자녀 교육보험공단으로 개편하는 등 45세 미만, 2자녀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냉동 국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 보험 혜택 제도를 마련해 다자녀 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표의 조작도 일어날 수 없는 간단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됐음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신용할 수 없는 국가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앞서 말했던 한미동맹 신뢰 프로세스는 하늘이 두쪽 나도 구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은 물론 군사 핵심 기술 공유도 받을 수 없는, 신용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김정현을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용산의 대표 시민으로서 용산을,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용산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만처럼 100%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로 바꾸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선거신용평가기구를 신설해서 공정선거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들겠습니다. 여성기초 병역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역 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대체 복무를 이행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기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팍스 테크니카 시대에서 한미 안보 동맹, 기술 동맹, 경제 동맹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한미동맹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G2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동맹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저력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1등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 경제 규모 5위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는 용산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산구의 대표 시민 저 김정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미국 캔자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대한민국 군사 외교관인 카투사로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 주간조선과 월간조선에서 국제정치 관련 기사를 쓰는 특종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월간조선에서 퇴직 후 스타트업 기업을 세워 국내 제조사와 공동 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 및 해외의 주요 도시와 국내 기업의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 국제적인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미국을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보보좌관이자 미국의 특사로 파견됐던 양재윤 박사를 만나 국제 감각이 있는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사사를 받고 왔습니다. 한국계 미국 하원 의원들과 캘리포니아 재무장관인 피오나 마도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기업인들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국제적인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유력한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전 용산구 구청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사선 의원입니다. 두 후보 모두 60대로 서울대 엘리트 관료 출신 정치인들입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인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용산구 민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용산 국방부 앞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위가 매주 이어지고 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표하라는 시민단체 시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징성이 강한 용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젊은 리더십과 양당의 지지도를 뛰어넘는 참신한 후보가 나와야 총선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세로 젊은 편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부족한 대언론전과 미디어전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백서스란 유튜버로 활동을 해 인지도도 없지 않는 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한국 군대에 자진입대해서 군사외교관으로 만기 전역한 국제적이고 애국심이 강한 한국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저 김정현의 이름 석자를 가슴 깊은 곳에 새겨주십시오. 대한민국 용산과 민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돼 있는 한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